안녕하세요. 네, 으따 부부의 믿지? 으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에요. 근데 왜 저희가 이렇게 또 촬영을 하냐면, 털보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택배 하나를 또 보내주셨거든요. 이번 그 2월 27일,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? 화요일 날, 털보 낚시에서 또 애기를 또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. 자. 이건 초격차 삼봉애기입니다.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뭐 무슨 어떤 물고기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? 이거는 망둥어가 모델인데요. 서해하면은 망둥어죠? 네, 그리고 짱둥어라는 말도 표현도 하죠. 네, 보시면은 네, 망둥어를 좀 많이 닮았죠.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쁘고 귀여워요. 귀엽습니다. 자, 기존 거 델리온 애기. 델리온 애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번 보세요. 자, 다르죠? 기존에 이제 그 델리온 애기랑 그리고 이거는 초격자 삼봉 애기인데요. 지금 보시면 바늘은 똑같이 카본 바늘을 사용한 것 같고요. 이 깃털도 똑같아요. 똑같고, 자,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이 출시될 사랑평화다고 해야 되나? 이 부분에 그 학꽁치포 그 미끼를 생미끼를 아니 학꽁치포 미끼를 달아서 그리고 이 철사로 감은 다음에 그리고 멸치 유인제가 또 같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유입을 해서 또 같이 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입질이 어떨 것 같아요? 더 좋겠죠. 폭발적인 입질. 공격적인 더 입질을 하게 되겠죠. 뭐 자개 요것도 되게 펄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네, 만들었어요. 자개 펄도 또 근데 진짜 화려한 것 같아요. 털보낚시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 망둥어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셨을까?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큰 그지? 점수를 드리고 싶어. 아무도 생각도 그리고, 못한 것 같아. 예, 그 털보낚시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랑 통화를 했거든요. 통화를 하면서 얘기가 자기는 일단 애기는 국내 최초로 뭐든지 최고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. 그러니까 털보낚시 사장님께서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낚시를 안 하고 그냥 보통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. 근데 털보낚시 사장님은 직접 하시고 직접 해서 이렇게 자기가 장단점을 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정말 칭찬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을까. 그래서 더 이 제품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라는 거 그거 인정해 주시고요. 그리고요 이렇게 제품을 주실 때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좀 조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렇게 루어낚시를 못했어요. 한 번도.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네 올해부터는 네, 날이 좀 따뜻해지고 하면 저희가 이제 두 종류 낚시 이제 쭈꾸미라든가 갑오징어 그리고 뭐 등등 네 뭐 요걸로 잘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무늬오징어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이걸로 가능해요? 무늬오징어는 다른 애기로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죠. 불가능은 없다. 불가능은 없다. 지금 여기 보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번 불 한번 끄고 이거 한번 측간 한번 보여드리자. 자 이거는 델리온 애기 이거는 삼봉이기. 앞에 부분도 보여주세요. 앞으로. 앞으로요. 자. 확실히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? 삼봉이기가 이게 삼봉이기거든요. 삼봉이기가 좀 더 밝네. 밝은 것 같네요. 딱 밝기로 봐도. 이제 제가 그 애기 그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. 내돈대산.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이거는 뭐 협찬받는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제가 산 거거든요. 두 종류 낚시를 또 다닐라면 또 이렇게 또 가방이 필요하잖아요. 애기도 넣어야 되고 릴도 넣어야 되고 근데 이 가방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바닥 부분에 또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가지고 물 빠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겉에는
아 위에는 위에 쪽은 이제 투명으로 돼 있어서 안에 이제 뭐를 넣었는지 그러면 이제 빨리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.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. 이거는 협찬 저희 낚시 대회 나가서 쓰레기 잘 주웠다고 이렇게 또 협찬을 받았어요. 협찬 받은 게 아니라 상품을. 상품이죠. 쓰레기 잘 주워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상품을 받은 건데 이런 제품도 있는데 그냥 다른 걸 넣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넣었고요. 지금 털보나 씨 사장님께서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게 애기가 이렇게나 많아요. 그래서 예, 저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저희가 올해는 꼭 써보겠습니다. 이거는 약속입니다. 약속. 작년에도 한다고 해놓고서 왜 거짓말했어요? 아, 됐어. 빨리 좀. 네, 일단은 요거 이제 언제 출시된다고 했죠? 2월 27일. 화요일. 아따, 그러니까 꼭 좀 잘 봐주시고, 저희 영상 보면서 꼭 그 털보 사장님께 그 한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. 우리 영상 보고 왔다고. 그래서 이거 꼭 사고 싶다고. 그럼 서비스 많이 챙겨주실 거예요. 그리고. 알았어이. 그리고 그 전에 그 델리온액 있죠? 제가 이제 이것도 구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. 작년에. 23년도에. 근데 이제 후기를 보니까 뭐 효과를 그 멸치 유인제 뭐 효과 이렇게 많이 봤다. 조가 많이 올렸다. 그런 좋은 후기들이 또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삼봉액이 같은 경우는 좀 더 폭발적이지 않을까. 좀 인기가. 그죠? 자, 이거는 초격차 삼봉액이 이번에 세대적으로 보여드립니다. 보면은 기존 델리온액이는 우리가 입구가 작았는데 입구가 많이 커졌죠. 그래서 멸치액 유인제를 우리가 더 편해졌습니다. 저는 기존에 있던 델리온액이 보면 구멍 차이가 많이 나죠. 전에는 구멍이 좀 좁았다면 구멍이 좀 많아졌죠. 아니, 인터넷으로 그 털보 낚시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미찌가 설명을 했지만 후기 평이 되게 좋아요. 이거는 아마 자막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 꼭 참조하시고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델리온액이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. 자, 초격차 삼봉액이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상 으따보보였습니다. 빠이빠이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